고향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 고목들. 고향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일산동구 산악로의 농약 수돗물이 뭔 말인가요?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고향 정수장 앞에는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과 언론사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시는 물이 내일의 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시는 물을 지켜내기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산악로의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시민들과 주민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저는 산악로 골프장 증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자 고양시 향토문화보존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악동 주민 마기자 대표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시는 길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네, 아주 네. 쉽고 오랜만에 예. 어울림놀이에 예.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예, 어려운 걸음, 그 바쁘신 와중에도 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약 수돗물이라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분들께선 가슴이 갑자기 철렁하셨을 텐데요. 골프장 증설로 고향 정수장 수돗물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간의 진행 사항들이 어찌 됐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 부탁드려볼까요? 네, 지금 골프장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게 벌써 한 6년쯤 된 것 같고요. 예. 저희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골프장을 막기 위해서 싸워온 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네,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죠. 예. 도저히 그 골프장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산 동구 풍산동 거의 예. 도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을 한가운데 예, 골프장이 생긴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예. 처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산을 왜 파헤쳐서 골프장을 만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이제 더 놀라운 게, 바로 그 골프장 증설 예정지 294m 앞에 고향 정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고향 정수장은, 고향시, 파주시, 김포시 일부까지 15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예. 그런데 300m가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서로 경계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골프장에서 뿌리는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 같은 그리고 소나무에 뿌리는 또 농약, 그 아주 굉장히 독한 농약이죠. 그런 약들이 비산에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아가서 물에 날아가 앉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거리를 저희는 그 환경부에서 비산 먼지가 날아가는 영향권인 반경 3km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와, 반경 3km요? 예. 예. 그러면 새 도시의 젖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그간 진행되는 상황들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얘기를 했고, 사업 승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얘기하셨을 텐데, 그게 승인이 됐다는 건 그간의 어떤 뭐 쪼개기 편법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인지요.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4년간의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 상황을 좀 다각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소음이라든지 조명, 농약, 뭐 환경 등에서 실제로 어떤 불편함들이 있으신지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일 먼저 접한 것은요. 예. 저 야간에 이제 활동할 때 예. 그 조명
조명이 우리 대문에서 쓰면 직선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눈이 너무 부셔서 경찰 입회하에 여러 번 예. 민원 신고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조명이 밤에는 굉장히 불빛이 세기 때문에 이 야채라는 것이 곡식이 자라면 이삭이 일어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도 꽃하원에도 2시간 정도를 조명을 켜면은 열매를 맺지를 않고 꽃이 계속 피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상황인데 12시까지 2시간만 켜도 그런 상황인데 12시까지 야간 불을 켜놓고 경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그 조명으로 해서 곡식도 문제지만은 그로 인해서 모든 벌나비, 불나비, 뭐 예. 모든 그 벌레들이 그 마을로 다 진입을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수시로 이제 동사무소에서 농약을 그 살충제 예. 뿌리는 차가 수시로 들어오긴 하지만 전에는 개구리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개구리조차 찾아볼 수도 없고요. 예, 예. 뚜꼬비도 많았는데 뚜꼬비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그 주변에 헬스장 옆에 이제 밭이 있어요. 예. 밭이 있는데 그리로 공을 치면 공에 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벗어나는 방향으로도 가잖아요. 예. 공을 치면. 그래서 밭에 있다 보면 공이 밭으로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밭에 일하면서도 그게 불안하고 네,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워서 키로로 예. 골프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그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굉장히 많죠. 예, 예. 뭐 새벽에는 기계 소리도 그 아침에 밭에 있으면 기계가 막 농약을 뿌리면 저리 가라고 예. 예, 해가면서 농약을 뿌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물도 그렇고 그 마을 우리는 직접적인 게 허가가 나면 우리 집 그 뭐라 그럴까 담이 헐려요. 경계선이 담 안에 있어요. 예, 예. 옛날에는 고개 조금 벗어나도 그냥 수영했기 때문에 했는데 경계선이 허가가 나면 그 경계선이 우리 바로 그 거실 앞에 유리 창문까지 내려와요. 아, 예. 그런데 그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고 한마디 은원 한마디 해본 적도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해서 무조건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적도를 보고 제가 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담이 다 헐린다는 걸 예. 그때서 알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위 상황이 그런 집이 한 20가구가 돼요. 아, 예. 네. 그런데 그 주위 가구 주민들은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민원을 놓고 나니까 그때 다 알게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고향 시민 저기 단체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고 또 와서 도와주시고 예. 예, 시민으로서 힘만으로는 되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힘들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이야기만으로도 불편함이 그대로 좀 전해지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명권, 안전권 그밖에 수면권도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기업과 지자체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내놓은 방안들이 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산항동 주민들의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골프장을 수용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고양시는 저희들한테 고양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냥 사업자가 국토부와 경기도에다 허가를 신청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네, 사업자가 처음 이런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고양시가 그 서류를 받아서 75일 안에 이 사업을 수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이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만약에 주민들의 이런 고통이나 또 그 고양 정수장의 문제를 감안했더라면은 반려를 했겠죠, 이 사업을. 그런데 이 사업을 수용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근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마기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골프장은 밤 12시 정도까지 운동 경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농약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네. 풀을 베서 예초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네. 만약에 주민들 집과 골프장이 뭐 한 2km나 4km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네. 좀 피해가 덜 하겠죠. 그런 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증설이 되면은 주민들 한 20여 가구 넘는 집들이 그냥 골프장 경계와 집이 다 있습니다. 고양시는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 사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양시의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골프장 편에 서서 예.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또 행정 절차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저희가 발견했던 중요한 것들은 구비 서류가 미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접수를 받았어요. 물론 이것은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구비 서류가 미비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를 완비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75일 안에 구비 서류를 완비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75일 안에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보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고양시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고양시는 저희가 통보한 기록을 보면 90일이 훨씬 넘었을 때 통보를 했어요. 수용하겠다고. 예. 그렇다면은 법정 기한이 지났을 때 서류가 완비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 사실은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반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재접수를 받아야 되고요. 예. 이런 과정들을 고양시가 철저히 은폐하고 지금도 아마 고양시는 만약에 누군가 이 방송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걸 처음 들을 겁니다. 예. 예. 지금도 자기들이 숨기고 있다라고 잘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어지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생기는데요. 그럼 사전에 사업 승인 이전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어떤 그런 주민의 피해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들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절차상으로? 네. 절차상으로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골프장을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피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아마 주민분들이 다 내셨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또 찬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과정은 있죠. 예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 그 평가 상황이 굉장히 반시민적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 와중에 고양시는 이 부분도 또 조작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토지주 주민 모두 합해서 찬성이 179건이고 저희가 조사 그 고양시가 보낸 그 공문을 따로 조사해 보니까 반대가 355건이에요. 예, 예. 그런데 고양시가 반대를 신하 6건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 6건으로요? 네, 6건으로 처리한 근거는 뭐냐면 와, 숫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노인들이 많으시고 예.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분이 쭉 쓰고 연명을 하셨어요. 예, 예. 344, 그러니까 임아무개 씨 외 344명. 또 유기농 농사 짓는 분들이 함아무개 씨 외 17명.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다 한 건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관내에는 경찰서에서조차도 저희한테 반대가 별로 없고 찬성이 97%라는데 그거 왜 반대 시민단체에서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이런 그 나쁜 그 흉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네. 아니 그 반대 기준에 대해서도 이무 기준들이 네. 설정이 됐다는 게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좀 두근두근한데요. 예, 그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뭐 바람 촉진이라든지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도 초래될 것 같은데요. 이것의 예방에 대해서 기업과 지자체가 내놓은 방안들이 있는지요? 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골프장을 개발할 때는 항상 그 주변에 있는 골프장을 개발하면 영향을 받는 기관들과 예.
의논을 하고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하고 사업자는 골프장의 정수장을 은폐하고요. 예. 유관 기관 검토 과정을 빼버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시민들이 정수장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이 서류상에는 골프장 인근에 정수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고양시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만약에 수돗물에서 골프장 농약이 기준치 이상 나오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예, 예.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엄벌에 처하실 겁니까? 예, 예. 이미 골프장이 만들어졌다는 것, 진다는 것은 합법적인 과정을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시장님 스스로를 엄벌에 처하겠는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사업자를 아무도 엄벌에 처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치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기준치 이상이 됐건 이하가 됐건 미량이 됐건 거기에 농약이 들어가는 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량의 농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매일 마시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가임기가 되었을 때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물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발암률은 확실하게 높아집니다. 농약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제초제 같은 경우는 제초제의 성분은 우리 몸에 그냥 한쪽에 축적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면역 결핍 증세를 일으킵니다. 몸 자체가 되어서. 그래서 면역 결핍으로 인한 아주 수많은 다양한 병증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사업자와 고양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가깝고 누구도 이것은 비산 농약 날아가지 않는다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내라.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대책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대책을 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농약관리법에 보면 친환경 농약도 농약입니다. 예, 농약이 아닌 게 아니고 그리고 독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 농약이라고 해서. 기존의 농약보다 약간 독성이 좀 덜하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비싼 농약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모든 골프장이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는 유일한 그 제주도의 골프장은 제주도에서 특별 관리를 합니다. 제주도 자체에 부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민간 골프장 위에서 고양시에서 특별 관리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도 않을 거고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는 그거는 너무나 일반적이라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위험한 그 변수 앞에다가 고양시는 시민들을 던져놓는 겁니다. 친환경 농약 써가지고서는 절대 이 잔디를 그 키울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자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9홀은 농약 쓰던 대로 쓰고 증설 부분만 이제 친환경 농약을 쓰겠다는 건데 병해충의 내성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고민하는 바인데요. 한쪽에 농약 쓰고 한쪽에 친환경 농약 쓰면 그 병해충의 내성이 얼마나 대단해지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대안을 내놓은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도 많은 그 골프장들이 잔디에 지나치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 환경부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에 환경부에서 친환경 골프장 그 가이드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친환경 골프장이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되 병해충이 경제 한계 이상을 넘어가면 그냥 농약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병해충이 이렇게 경제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성한 계절이라는 것은 결국 한 뭐 4월에서 10월 요때인데요. 결국 합법적으로 농약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거죠. 환경부가. 그러니까 뭐 친환경 농약을 사용한다고 했다.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뭐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속임수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가지고 아마 그 동의를 환경부에서 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은 그냥
뭐 우리 아이들 먹는 농약 뭐 수돗물에 농약 넣어도 된다라고 동의하는 것과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막 친환경 농약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준치 이상이다, 이하다, 미량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농약이 뿌려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촉발 원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죠? 그래요. 그 옆에 뭐 저기 농토에서도 농약 뿌리는 네. 농토는 농사 짓는 데는 그 골프장처럼 농약 많이 뿌리지 않습니다. 예, 자주. 예. 그리고 그 규모가 다릅니다. 골프장은 이거 전체가 15만 평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농토들은 군데군데 이렇게 농약 뿌리는 길도 다 다르고 또 그 지대도 낮고 예, 예. 예,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프장은 바로 그 정수장과 동쪽과 서쪽에 있는데 서풍을 따라서 농약이 날아가기 좋도록 딱 저기 서쪽에 있습니다. 골프장에. 그리고 예. 지대가 더 높습니다. 예. 아, 정수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예.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지 않으면 시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아마 예. 지금 현 시장님도 그렇고 후임 시장님도 그렇고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6월 22일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날 6월 22일 오후 4시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양시청 앞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날을 알려드립니다. 6월 22일 오후 4시 고양 시민들께서는 모두 고양시청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지금 고양정수장 앞 294m에 골프장을 만드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앞에 골프장이 생기는 도시는 고양시뿐입니다. 고양시민들은 비산농약을 거부합니다. 고양시민들은 고양시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모든 속임수를 거부합니다. 고향 시민의 거부는 정당합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 6월 22일 오후 4시 고향 시청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향 시민들의 수돗물과 공기를 지키는 시민 불복종의 날입니다. 그밖에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들이 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마을 어귀에 마을의 온갖 풍파를 겪고 있는 약 7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죠. 그간 공사로 인해서 어떤 생태적인 변화들은 없었는지요? 아,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산항동, 산항리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는 일산과 덕양이라는 두 이 경계 지점이 있는데요. 예. 일산과 경계 지점에 한쪽은 산항리, 한쪽은 주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주교동 독고지 마을에 한 산항동에 두 개의 리가 있었는데 현재 주교동은 우리가 독고지는 주교동에 편입되어서 행정구역이 지금 덕양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만은 이 아름다운 곳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양시 골프장이 7개가 들어와 있는 거로다 통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굳이 이런 자연과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농력 투성인 골프장을 늘려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살기 좋은 마을의 전통 마을에 그런 곳에 들어가는 어귀에 바로 700년 된 이 정자나무 느티나무가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크고 전설적인 이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고 우리가 천대만년 보존해야 될 이런 곳에 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골프장이 증설돼서 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가 고사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선 개국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 이 느티나무가 무학대사께서 조선을 개국하고자 이곳에 들려서 작업을 착수하는 과정에 나무를 세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죽고 예. 이제
한 그루가 생존해가지고 한 수명이 한 700년 정도 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아, 무엇이든 그렇듯이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항동이라는 곳은 아주 아름다운 마을 중에서 달을 맞이하는 이러한 네. 구실 아래 가지고 우리가 삼각산에 뜨는 달을 보고 기룡을 점치기도 하고 또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누렇게 황색으로 보였다고 해서 산항동이라고도 하고 이 느티나무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잎이 이 나뭇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모를 윗눈서부터 심고 예. 아래서부터 피면 아래에서부터 심어올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잎이 펴는 것을 보면 그 하에 가뭄을 점칠 수가 있다고 하죠. 예, 예. 달을 보고도 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해의 기림을 점치기도 했던 아주 마을과 국가의 유래와 다 맞아떨어지는 큰 이런 아주 경사적인 신성스러운 이 나무가 있는 것인데 고양시에는 수령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서 정말 보존 가치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재 그리고 마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그 정수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양시 당국자라든지 그 환경청 당국에서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간과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도 증설까지 해가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 그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에서 볼 적에 너무나 가당치도 않다. 이런 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적극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골프장 같은 불법적인 요소를 가미한 이런 것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말 더 시정을 감시하고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러한 그 골프장 증설 같은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다는 이 바람 속에서 이 문화재가 또 영구히 보존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고사 직전이라고 예,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골프장은 18홀 골프장이 되면 예. 보통 지하수를 하루에 600톤에서 1000톤을 사용을 합니다. 예.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예.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그 양이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뽑아서 물을 주지 않으면 잔디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아, 예, 그래서 예. 지금 있는 그 9홀이 본인들이 그 골프장에서 보고를 하기는 하루에 300톤을 뽑아 쓴다고 말을 해요. 예, 예. 300톤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관정 세 개를 박아서 물을 뽑아 쓰다 보니까 기존의 그 산항동이 굉장히 물이 넉넉한 수량이 예. 넉넉한 마을인데 점차 물이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느티나무 밑에도 물이 항상 자작했던 곳인데 지금 뭐 완전 바짝 말랐고 느티나무는 해마다 가지가 말라서 떨어지고 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 가지가 완전히 고사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증설이 되면 느티나무하고 골프장 경계가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고사 직전이라고 하신 그 안재성 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골프장에서는 아 그럼 자기들은 그 지하수 사용하지 않겠다. 예. 새로 하는 골프장은 예. 저기 원능 하수 처리장에서 예. 재처리수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예. 이제 말을 해요. 지금 예. 근데 원능 하수 처리장에서 산항동까지는 6km 이상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고양동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당한 그 토목 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보통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에 재처리수를 쓰는 골프장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과연. 그리고 이미 9홀에 예. 1차의 9홀에 관정이 박혀 있는데 그거를 안 뽑아 쓸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토목공사를 하려면 뭐 땅을 파헤치고 또 고향 시민들이 그 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텐데요. 예, 예, 예. 왜 그 민간 골프장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죠? 예, 예, 예. 그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움은 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문화유산, 생명 중심의 개발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개발 중심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수로의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일 텐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놓은 대안마저도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의문을 좀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정말
잘 해결되어야 하고 이런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분들도 듣고 계시다면 함께 시위나 그 현장에 좀 동참해 주시는 것을 강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개발 입장과 여러 가지 건강, 환경, 생명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청하는 말에 뭐 요 부분도 좋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피력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그 구체적인 현장에 좀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현장에 살고 계시는 주민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간절한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만으로도 네. 지금 제 가슴이 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산항동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예요. 아, 예. 네. 그린벨트라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일부 젊은이들은 다 외지로 신도시로 다 나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만 계세요. 많이. 예. 그래서 이 그 행사회나 집회나 이렇게 제가 모시러 가면 다리 아파, 허리 아파, 진짜 힘든데도 몇 년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나오시기가 힘들고요. 그런데도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는데요. 사실적으로 이 피해가 예. 어머니, 아버님들도 힘들지만은 동네 한가운데, 예, 동네 한가운데 이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대표로 나와갖고는 있지만 주민으로서는 정말 힘들고요. 예. 동네에 다시 그 골프장이 진입한다는 거는 동네 주민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예. 그래서 동네 주민이 이렇게 살고 지역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산을 해친다는 것은 우리 많은 그 산림을 자연을 보호하라는 취지가 많은데 자연을 해치는 것은 더군다나 고양시에서 한가운데 심장 같은 그 동네예요. 예, 일산구와 덕양구를 이어주는 심장 같은 그런 곳인데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반대를 한다 해도 두려움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그 농약도 살포도 있지만 공이 날아오면서 언제 맞을지 몰라서 예. 그 행보도 느리잖아요. 힘들고 다리가 아프셔서. 그런데 그 상황도 있지만 동네 주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주민 대표가 이렇게 이장이고 그러신 분들도 그 골프장에 앞장서서 나서서 함께 하라고 예. 예, 부추기니까 어른들은 그것도 동네에서 이장이 나서서 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진짜 지금은 지쳐 있어요. 예, 예. 네, 저도 정말로 지쳐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정수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조금 이제는 시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 정리를 깨끗이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 그래서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민으로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네. 여러분, 주민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산업 위주의 개발이 아닌 그 동네 한복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요청하는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 사업이 생긴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개발 사업의 배경과 목적들이 정말 인정할 만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에 배경과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 그러니까 산항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항동은 사실은 고양시는 도농 복합도시고요. 특별히 산항동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 과제가 골프장이 아닙니다. 예, 예. 거기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농촌이었고 도시군
종교 농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그곳에서 하는 농민들이 더 그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농촌 마을이 난개발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역 발전 과제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마을 가운데 골프장이 떡 들어서는 게 지역 발전 과제는 아니죠. 그리고 예. 세수 증대를 한다, 골프장을 만들어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봤어요. 도대체 이 9홀 골프장 먼저 있던 거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 예. 예. 2014년 기준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토지세 뭐 빼고, 토지세는 누가 토지를 가지고 있든 간에 내는 세금입니다. 예. 이런 거 빼고 나면은 뭐 1억이 안 돼요. 그 골프장을 증설해봐야. 예, 예. 그러면 1억을 100년 거두면은 100억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내주어야 할 산이 8만 평입니다. 8만 평. 굉장히 우수한 임상이에요. 예, 예. 그 좋은 녹지를 100억 가지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1년에 1억 가지고 예.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 고양시는 임야를 구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144억 정도를 지금 비축해놓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런데 144억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임야를 만들 수 있을지 인공으로 만든다면 예, 그건 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금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세수 증대라는 것이 사실은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어느 녹지나 임야를 확보하는 비용에 비하면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손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일자리 창출도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뭐냐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잡초 뽑는 인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을은 자영농이거나 직장인이거나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골프장 가가지고 잡초 뽑을 인력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잡초 뽑는 인력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배경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허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출발하고 지금 마을 주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이게 이 산이 저수조잖아요. 예, 예. 산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일단 지금도 뽑아 쓰고 있고 예. 골프장을 만들면 골프장은 아주 거대한 화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물을 이렇게 그 저수하고 있는 그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농초들은 농사 지을 수 없죠. 왜 이런 그 고양시에 있는 어떤 정치가의 보좌관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까진 농사 못 지면 말지라고 해서 저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진보 정치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하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민간 사업자한테 공공재인 그린벨트 내주고 주민들 농사 못 짓게 하고 예, 예. 또 미세먼지 정화하는 숲도 없애고 이걸 왜 고향 시민이 감수해야 되냐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고향 시민에게 좋은 점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우리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도 없고 또 심지어 이제 고양시 공무원들이나 부시장이나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할 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프장이 시민들한테 좋은 점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뭐 묵묵부답으로 10분, 20분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예, 예. 그래서 그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저희가 하는데요. 예. 그래서 6월 22일 오후 4시에 고향 시청 앞으로 고향 시민들은 모두 모여서 예. 이 점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날을 정했습니다. 천천히 다시 예. 한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2일 오후 4시부터 예. 8시까지 고향 시민들은 모두 이날은 연가도 내시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마시고 우리 물을 지키는 예, 그 예. 아주 집중적인 하루입니다. 예. 그래서 오셔서 우리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불복종한다. 예, 이 예. 문제. 농약이 물에 들어가는데 지금 예, 예. 뭘 우리가 따지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예, 예.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유일한 기능은 숲이라고 유엔에서도 예.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 아니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숲을 없앤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것도 도시 숲이잖아요. 도심에 있는 숲인데 예, 예. 도심에 있는 숲을 없애는 것은 미세먼지를 없애겠다는 공약들이 모든 정치가의 공약의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 이게 예. 고양시 공무원이 뇌물 받아서 시경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 그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뇌물 받는 공무원들과 뇌물로 개발 사업 진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골프장. 아, 이걸 위해서 고향 시민들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그냥 속수무책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예,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자체에서 내놓은 방안들은 세수증대, 뭐, 지역개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했지만 그 효과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임야라든지 그 안에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생명들과 막 과연 맞바꿀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물음표를 계속 찍게 하는데요. 그 문화유산 보존의 입장에서 좀 요청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좀 더 올바른 판단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겉으로는 선교사를 가장해서 승냥이 같은 습성을 드러내고 있는 게 그 골프장을 만들어가는 그 사업자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예. 마을 사람들의 그 이어진 삶을 없애가고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이러한 그 탁상 행정의 일환으로 내준 허가는 당연히 취소, 직권 취소되어야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절대 이 시민들은 그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탄합니다. 절대 허가가 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됐든 그 우리 산항동 골프장은 우리 시민의 그 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논의조차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골프장을 취소를 위한 규탄을 하면서 제 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아까 안내도 해주셨는데요. 고양시, 김포, 파주의 젖줄이라고 하죠. 이 젖줄들을 좀 지켜내는데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날을 선포하셨다고 하시는데요. 6월 22일입니다. 오후 4시 산항동 골프장 증설 반대운동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귀한 발걸음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꼭. 마을 주민으로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직권 취소되겠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불법적인 골프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듣고 어떤 생각들이 들으셨나요?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역개발인지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 더불어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활동가로서 그 자리를 함께 지키시는 시민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지치셨지만 앞으로의 길도 좋은 결정들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과 주민들이 존중받고 그로 인한 개발들이 진행됩니다. 그런 지자체를 좀 꿈꿔봅니다.